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바이를 다녀오셨다고요. 네. 제가 네. 잠깐 또 죄송해요. 초콜릿을 못 사왔어요. 요즘에 되는데. 뭐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이라고 근데 하는데. 그거 거기서도 못 사요. 아 그래요? 그거 앱으로 주문해서 거기서 그 픽업해야 되는 거고 되게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저희 죄송합니다. 뭐 한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예. 어느 날부터 두바이가 이제 초콜릿은 그러니까요. 예. 근데 두바이가 수도는 아닌데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하면은 두바이를 떠올리는데 예. 원래 수도는 이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수도는 아부다비죠. 여기가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츠 그 에미르라는 게 원래 이 중동 지역의 이 작은 왕국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왕이라고 부르진 않는데 이런 그러니까 편의상 왕국이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에미르라고 불러요. 에미르가 지배하는 곳을 에미리트라고 이제 그건 영어 잔미사가 붙어서 그러는 거고 에미리트들이 7개가 연합을 해서 만들어져서 아랍 에미리트 연합이 된 건데요. 수도는 아부다비고 그래서 7개 작은 나라가 지금도 그 나라들은 있습니다. 네. 그 나라들로 이루어진 일종 연방국가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그렇게 연합 안에 7개가 있다 보니까 아부다비 따로 두바이 따로 이렇게 주어가 될 때가 많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역사를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이제 영국이 위임 통치하고 뭐 보호령하고 그러니까 완전 식민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보호령이라는 거였는데 이제 식민지들 영국 식민지들 다 독립하고 1968년에 영국이 더 이상 뭐 보호령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철수하겠다 영국군 주둔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옆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렇게 큰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아랍에미리트의 이 작은 나라들 큰일이 난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아부다비 지도자랑 두바이 지도자가 사막에 두 나라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합쳐서 우리도 나라를 하나 꾸려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카타르랑 바레인 포함해서 거기 한 9개 정도 작은 왕국들이 있는데 합치자 했는데 카타르랑 바레인은 떨어져 나가서 따로따로 독립국가가 된 거고 나머지 일단 6개가 1971년에 뭉쳐서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탄생시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와서 이제 7개로 구성된 나라가 된 거죠. 네. 여러 왕국들이 있는 거잖아요. 통치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7개 에미리트들이 있으니까 각자 거기에 알아서. 내치는 각자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7명의 지도자들 그 에미리트들의 그 지도자들이 연방 최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방 정부의 업무가 아닌 것들은 개별 에미리트들이 하고 이제 그리고도 각 에미리트들이 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이제 중앙 정부의 예산으로 내는 이런 식인데 사실 뭐 반 입헌 군주국이라고도 해요. 네. 이 나라들 하나하나는 이제 진짜 왕이 다스리는 나라지만 이 전체 시스템이 굉장히 독특한 나라인 거고 다른 나라처럼 대통령과 총리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7개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아부다비가 지배하는 그 아부다비를 지배하는 알 나흐얀이라는 왕실이 있어요. 이 나흐얀 가문의 우두머리가 이제 아부다비 지배자이자 에미리트 연합의 대통령이 되는 거고 두바이 지배자 여기는 알막툼이라는 가문이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바이 지배자가 아랍에미리트의 총리가 되는 이게 거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부다비가 큰형, 두바이가 둘째형. 아부다비에서 대통령을 맡는 건 뭐 이쪽이 이쪽 나라가 좀 더 센 건가요? 우세한 압도적으로 힘이? 셉니다. 사실 그렇군요. 에미리트 전체 면적이 83,600 제곱킬로미터. 뭐 아주 작진 않아요. 한국하고 비교해도. 그렇죠. 근데 그 전체 면적 중에 87%가 아부다비예요. 그러니까 다른 에미리트들보다 일단 압도적으로 크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도시국가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 우리 아랍에미리트 그러면 에너지 많은 나라 거의 다 아부다비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부다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 요새 아마 무하마드 빈 살만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 살만 국왕의 이제 아들인데 사실상 실권자인 그렇죠. 거기 이제 무함마드 살만의 아들 그래서 무함마드 빈 살만인 거고 아부다비 지배자도 무함마드
두바이 지배자도 무하마드입니다. 다 무하마드군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본 글 중에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무하마드다 이런 거 봤었는데 네. 네, 이거 보면 진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네 집 아들인지 그러니까요. 어느 집 무하마드인지 그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네. 사우디 왕세자는 살만의 아들이니까 무하마드 빈 살만 그래서 네. MBS라고 부르고 아부다비 지배자는 자이드의 아들이라고 해서 MBZ. 아, 네. 그러네요. 두바이 지배자는 라시드네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라시드가 아버지니까 예, 예. 이제 MBR 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네. 그럼 만수르 많이 이제 중동 부자 하면은 만수르도 네, 만수르, 아, 부자 맞습니다. 예. 부자 맞고 아랍에미리트 맞아요. 근데 만수르가 정식 이름이 뭐냐면 만수르 빈 자이드 MBZ의 아, 그 MBZ. 자이드입니다. 그러니까 MBZ랑 형제라고 봐야겠죠. 아. 그래서 그 에미리트의 현재 부통령 겸 부총리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에미리트 그 아부다비에서 맞고 네. 총리는 두바이에서 맞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아부다비의 그러니까 2인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통령 맡고 있고 이 현 대통령이 그 무하마드 빈 자이드의 동생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아부다비 통치자 동생인데 두바이 통치자의 사위예요. 만수르가. 두바이 통치자의 그러니까 왕실길의 결혼. 그렇죠. 어느 쪽 시대 얘기냐 싶으시죠? 그러니까요. 21세기인데. 예, 예. 그 두바이 왕인 그 MBR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원래 만수르가 그 맨체스터 시티 네, 소유주라서 네. 우리한테 굉장히 유명한데 아랍에미리트의 국부 펀드도 뭐 두 개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이 만수르의 형인 네. 그 아부다비 지배자 MBZ가 중동에서 지금 그 사우디의 MBS랑 같이 엄청 막강한 지도자로 꼽혀요. 근데 이 아부다비의 무하마드는 네. 초대 지도자 자예드의 셋째 아들인데 네. 이제 영국의 그 샌드허스트라는 유명한 왕립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에미리트 공군에서 조종사도 했었어요. 근데 이 아부다비의 역사가 이제 아버지 자이드가 아부다비의 기틀을 닦았고 이제 초대 지도자였고 네. 그다음에는 그 아들이자 지금 무함마드의 형이 물려받았다가 2022년에 형이 사망하면서 이제 그 동생이 무함마드가 지도자가 됐는데 네. 사실 형이 사망하기 전부터 10년 전부터 이제 형이 아팠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무함마드가 실질적인 통치자였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막강한 지도자인 건데 네.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사실 이 MBZ 하에 이 에미리트를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국가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뭐 왕실 이런 얘기하면 옛날 얘기 같지만 네네.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보여주는 모습 완전 첨단 마천루 이런 것들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제 자유화 규제 풀고 외국 투자 유치하고 아주 공격적인 경제 성장 정책을 펼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세금 제도나 뭐 경제 관련 법규나 이런 것들 정교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다듬고 또 이제 특히 자국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 소유권 제한도 쓰는데 그런 것들 없애고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억압적입니다. 왕정이면서 아주 억압적인데 네. 그렇지만 또 예를 들면 형법에서 이전까지 있었던 체벌을 없앤다든가 그다음에 뭐 샤리아라 그러잖아요. 전통 이슬람법 뭐 이런 것들의 요소들을 없애거나 줄이고 이제 이런 전통적인 요소가 개인들의 사생활 영역에는 많이 남아있는데 네. 한마디로 전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의 현대화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 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를 줘서 이거는 에미리트들만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면은 두바이가 가장 자유롭다고 하고 아부다비도 네. 그 다음으로 자유롭고 어쨌든 아부다비랑 두바이를 쌍두마차로 해서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경제가 엄청나게 커진 거는 사실이죠. 네. 그러면 뭐 실리적으로 좋은 지도자 아닙니까? 네. 뭐 국제 무대에서 사실 네. 예전에는 저도 국제 뉴스 오래 다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산유국이라는 것 말고는 국제 정치에서 다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 무함마드 시절에. 네. 많이 뉴스의 주역으로 등장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2019년에 뭐 뉴욕타임스가 뭐 가장 영향력 있는 아랍 통치자다. 뭐 그 미국 그 시사 잡지 타임 이제 뭐 영향력은 없지만 매년 뭐 올해 100인 올해 인물 꼽는 것만 남아 있는데 그 아무튼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하나를 꼽기도 하고. 그렇군요. 근데 2020년에 이스라엘하고 아랍권들이 뭐 손잡는다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가 그때 중동판을 많이 바꿨는데 네. 그때 제일 먼저 전격적으로 손잡은 게 에미리트였어요. 아랍에미리트였어요.
네, 그리고 이 MBG라는 사람 아부다비 지도자가 야,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뭐 이슬람 민중 조직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풀뿌리 조직들 그러면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 건너 바다 건너 코앞에 있는 이란을 극도로 싫어하고 경계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이스라엘하고도 조금 이제 맞는 부분이 있고 네. 뭐 그래서 미국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 사람 아주 긴밀한 관계였었고 그러니까 뭐 팔레스타인 문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가 중요하다 이제 확고한 노선인 거고 네. 거기까지만 하면 자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 같지만 뭐 나쁜 짓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랑 같이 예멘 침공한 것도 그렇고 아, 예. 이게 명분이 없는 거의 없었죠. 뭐 침공이었죠. 명분도 없었고 네. 작전도 완전 형편 없었고 아. 뭐 그 여파로 이제 한국까지 예멘 난민이 오는 네, 그런 네, 상황이 네. 벌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하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예멘 사람들만 희생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비난받고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결국 에미리트가 발을 그냥 바로 빼버렸어요. 오. 그래서 그때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많이 껄끄러워졌다고 아. 하고 근데 아랍에미리트가 아무튼 뭐 리비아 내전 상황 뭐 지난번도 한번 전해드렸지만 양분돼 있는데 거기 또 한쪽 밀어주면서 개입하고 뭐 그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렇지만 또 뭐 에미리트의 미래를 내다보고 뭐 탈석유 이, 그 석유 시대 이후 그다음에 녹색 경제라든가 이런 첨단 산업 그런 투자도 또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냐 미래를 네. 내다보고 네. 먼 시각으로 네. 네. 중동이 변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마스다르 시티라는 거 가봤는데 네. 이제 아부다비가 밀고 있는 친환경 첨단 도시예요. 그런가 하면 또 두바이에는 거기 지배자 가문 이름 딴 태양광 기지 어마어마한 태양광 발전 오. 단지가 있고 네. 그러니까 진짜로 석유를 판 돈으로 우리는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서 개도국들한테는 석유 천연가스 너무 많이 팔려고 하니까 네. 더 팔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이거는 이중행위 아니냐 뭐 이런 비난도 좀 많이 받기는 하죠. 그렇군요. 자 이번엔 두바이로 좀 가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부다비보다는 두바이를 더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초콜릿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도 그리고 또 비행기 거기서 워낙 많이들 맞아요. 갈아타셔서 근데 사실 그냥 허브 공항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 중심지예요. 네. 뭐 심지어는 뭐 밀수품도 중고물품도 다 거기 거쳐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배들 그 항공기들뿐만 아니라 선박 물류 같은 것도 중심이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작아요. 2200제곱킬로미터. 근데 서울의 한 3배, 4배 정도. 근데 인구가 한 360만 명. 근데 사실 이게 인구 얘기를 하면 좀 그런 게 에미리트는 전체 인구 사는 사람들 중에 에미리트 국적자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진 아. 다 이제 이주자들 그렇군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두바이 하면은 마천루 그렇죠. 고층 빌딩들. 어 이번에 가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높은 건물들 우리나라도 많이 예, 예, 이렇게 많이 있죠. 생겼죠. 그런데 네. 그게 이제 때로 어마어마한 빌딩 군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네. 굉장히 위압적이긴 하더라고요. 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도 있잖아요. 예, 그 부르즈 칼리파. 네. 사실 그 칼리파라는 게 이번 MBG 아부다비 지도자 네. 말고 바로 그 형 2대 지도자 이름이 칼리파였어요. 아. 근데 원래 그래서 두바이가 이 건물 지을 때는 브루즈 두바이라고 계속해서 그거 건축 어떻게 되고 있나 네. 우리 뭐 건물 그 공사 유치했다 이렇게 계속 기사를 썼었는데 네. 2009년에 완공되는데 그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두바이가 그때 돈이 모자라서 일부를 이 건물 짓느라고 모자라는 건 아니고 다른 걸로 아부다비에서 이제 돈을 빌렸어요. 네. 그래서 당시 아부다비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또 브루즈 칼리파로 이름을 개명을 했었죠. 그렇군요. 이때 이제 건설 주계약자가 지금은 그 삼성 CNT, 삼성물산 옛날 삼성물산 거기였는데 두바이라는 데가 옛날에는 뭐 100년 전에는 작은 마을 두 개 있는 이제 항구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이렇게 커진 거고 근데 사실 두바이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게 네. 뭐 전체 그 경제에서 석유 비중이 지금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놀라웠어요. 네. 석유 때문에 석유 부자가 된 줄 알았더니 네. 그게 아니군요. 원래도 전체 이 생산 네. 그
성장하는 과정에 석유가 뭐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 없지만 네. 물류, 교통, 금융, 외국 기업들이 중동 진출할 때 일단 다 거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바이가 교역 허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렇구나. 1901년부터 관세 없는 항구였어요. 아. 너무 오래전이죠. 근데 그때는 이란하고 가깝기도 했고 이란 경제 규모가 크니까. 그다음에 이제 진주 수출로 한동안 먹고 살았고 네. 1966년부터는 석유가 나왔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80년대부터 이미 석유 시대 이후를 준비했고요. 또 여기 초대 지도자였던 그 라시드라는 사람이 너무 네. 대단해서 석유 나오기도 전부터 일단 1950년대 후반부터 활주로 짓고 공항 짓고 뭐 이렇게 해서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예, 그리고 마스터 플랜 세우고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했던 그런 진짜 안목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는 예. 그런 눈이 있었다. 예. 예. 그리고 걸프 전덕도 봤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1991년에 걸프전 났을 때 네. 그게 이제 쿠웨이트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하고 그러니까 미국 이라크 침공하고 이렇게 됐던 그렇죠. 거잖아요. 쿠웨이트랑 바레인 이런 데 기업들이 불안하니까 다들 외국 기업들이 다 두바이로 이전을 했었어요. 근데 참 지금 지도자 이 두바이의 무하마드, 그 또 부인은 또 요르단 공주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2003년부터는 현 지도자 아들인 그 왕세자가 네. 두바이 집행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서 또 국가 개혁과 성장 이런 걸 주도하고 있고 아무튼 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두바이를 쌍두마차로 하는 네. 이 에미리트의 현재와 미래, 중동 지정학에서 점점 비중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 참 궁금한 그러네요. 계속 지켜보고 싶은 나라입니다. 예,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예.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고 오늘 아랍에미리트의 대표 도시죠. 두바이, 아부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좀 뭔가 시대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도 필요하겠다. 뭐 이런 네. 생각도 많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듭니다. 예. 구정은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